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도끼로 장작 패기, 엔진톱으로 쓰러진 나무를 잘라다가 도끼질을 해봤습니다.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2018년 2월 또는 3월경에 그때 이름 보면 습설이 많이 내린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도 뭐 부러져가지고 여기 그냥 전도되고 뭐 통째로 뽑히고 했는 것들이 저희 농장에도 많은데요. 여기도 보니 많네요. 그때 전도된 나무를 이제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나 산림청에서는 워낙 많은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나무는 그냥 방치해두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길을 막거나 피해가 있는 이런 나무들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정리를 해줬고요. 그 나머지들은 산에 그냥 있는 것들은 보기 싫더라도 그냥 놔뒀는데 아직까지 부패균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가 그냥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버쩍 들려있기 때문에 2m, 3m 들려있는 것들은 결국 마르기만 하지 이게 부패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다가 특히 그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엔진톱은요, 메이크가 아닌 비메이크인데도 정확하게 사용해가지고 정말 메이크나 거의 마찬가지로 잘 되더라고요. 비메이크도 고장만 안 나면은 메이크 제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고장이 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그래 되어버리겠죠. 자, 지금 나무 베는 현장 모습을 보고 제가 도끼질로 장작 패는 모습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춤으라! 야, 쪼개지는데? 옹이가 있어가지고, 이래 때리면 되는겨. 이래 때리면. 이거는 이번에도 쪼개진다 할수 있어. 아, 이거 뭐? 그렇죠. 결례하고 이제 나란히 결하고. 아, 이따가 있어. 익살이 났네, 그죠? 익살이. 이런 건 또 잘 나간다. 저 건드리면 나가 이거. 오! 오! 오!
손실이다. 오늘은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배고 도끼로 장작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